백신 바로 연장해야지. 이거는 중형 사이즈 두 개예요. 금방 오유가 났더니 택배에 오유. 조금 더 큰 것부터 한번 까볼게요. 아, 좀 무겁다 했더니 들어있는 게 확실히 많은데. 제가 스톤 붙일 때 가장 좋아하는 스필로 글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와예요. 스와 부족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걔네들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스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부족한 젤들을 좀 샀는데 일단 한번 다 뜯어볼게요. 이거 일반적인 것만 보여드리자면 얘는 나빌레라 376번인데요. 자주 써서 추가 구매했고요. 이거는 홀린 글리터 100번. 얘는 99번이에요. 마침 다 썼거든요. 딱 좋은 타이밍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택배는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이달의 아트템이어서 이렇게 다 뜯어져 있는 택배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가져다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뜯어놓지 않으면 택배들 이렇게 다 뜯긴다고요. 자, 이렇게 꺼내놨고요. 이거는 7번 발레리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컬러여가지고 추가로 샀습니다. 이게 아마 토슈즈 색깔일 거예요. 짠! 저 여기 개봉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지금 오늘의 3일차인가 4일차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첩서비스 시나모를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하트입니다. 요것도 서비스인데요. 오, 좀 많다. 귀여운 카멜리아 스타일 리본 그리고 금방 봤던 하트. 눈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 토끼랑, 우와, 단추. 오, 각종 리본들이에요. 짱 많은데? 예쁘다. 요거는 수아 사서 받은. 요거 이제 수아랑 프레임 좀 샀고요. 이렇게 생긴 기본형들 샀습니다. 요것도 기본형들. 요것도 요거트 네일이네요. 이건 33번 오트밀인가 했던 컬러인데 굉장히 이제 한 요런 색감으로 해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디버크 메이크업제. 요것도 수아입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컬러감들 사고. 짠! 이거 이번 신상인데요. 근데 야광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야광인 거 잘 모르겠는데 뭔가 UV 램프에 비추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검정 색깔도 사고. 짠! 은색 파티. 이렇게 샀어요. 끝! 이제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엄청 길어졌는데? 지금 5시 반인데 이렇게나 밝다니. 그죠? 6시까지. 이거 누가 쓰나? 채라 선생님한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이 작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놓을까요? 네, 원래 여기다 같이 놨었는데 못 찾는 것 같아서. 이거 갈색이 조금 좀 안 쓰는 데로 치워볼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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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그거? 찾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봉지 하나씩 남아가지고 송이 가게 하나 내놓고 잘 가리네. 응. 또 이렇게 하나는 썩어지지도 않네. 맞아. 아 이게 위에 잘려진 부분에 맞아 맞아. 이런 데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데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분명히 몰라서 버린 것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컬러인가? 야광이 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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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광이라던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새로운 컬러고 새로운 컬러가 3개 있어요. 이거 어디? 베네블 이그나이트? 그레이 이그나이트? 혹시 되게 이거는? 일렉트리 화이트?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화이트지 그게? 아니 어떻게 야광이? 유부이 요즘 쬐여 야광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야광인건지 진짜 잘 봐봐. 야광가자요? 음성 나는거 같아. 제가 잠잘 때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 속도 너무 좋아. 어, 완전 여기는 찰떡 아니야? 시상들은 이쪽을 이렇게 할까? 네, 이쪽은 다리 없을 것 같아. 네. 이게 보여야지니까. 아, 안 보이니까 또 안 쓰게 돼서 보여야 돼. 입니다. 이거 약간 아 얼핏 봤을 땐 얘랑 비슷한데 맞아요. 와 옆에 보니까 완전 다른색. 이게 실키 세이지인가 뭐더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세이지, 이게 실키 세이지. 어, 이거 조금 색감이 오 다른색이구나. 네. 오 이건 서린 그레이 딜라이트고 이건 그냥 그레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색도 없고 같은 색 없다. 그래서 어디가 이쪽 시키지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에 모았거든요. 일단 컬러별로 얘네들 일단 놓고. 이제 반짝이 돼. 오, 엄청 반짝인다 진짜. 너 조명 하나 없이 이렇게 반짝이는지. 정품이네요 진짜. 진짜 정품입니다 정품. 엄청난 컨셉의 가게. 자개장 무슨 냉동 삼겹. 오 많이 달았는데?
안 하면 진 나오겠는데? 번화할 수도. 블루라벨. 오늘의 컨셉은 배시려 컨셉입니다. 짠,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귀엽죠? 이거 망가져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다시 고쳐보려고 꺼내놨어요. 어쨌든 출근. 오랜만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왔습니다. 오늘까진 쿠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쓸 겸 그리고 슈크림 라떼 사 먹을 겸 해서 왔어요. 저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안 낫고 있어서 이거 지금 최대로 핀 거거든요? 원래 다 피면 이렇게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린다 그래야 되나? 좀 이따가 병원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내일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커튼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씨, 눈물의 커튼식이네 이거. 아, 나 진짜 가뜩이나 못 자르는데. 저 반대 손 해보시면. 근데 어차피 저 잘릴 거라서 괜찮아요. 바로 연장해야지. 그럼 최대한 짧게 해놓을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발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얘도 오른손이라서 더 약할 거예요. 어머, 세상에.